자, 오늘도 저희는 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예, 한 해를 어떻게 소감, 보낸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예. 아, 이거 얘기하면 우리 작가님하고 PD님 굉장히 쑥스러워 하실 텐데. 뉴스브런치 씨가 올해 참 좋은 격려의 상을 두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사실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름을 외우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맞아요. 다 불러드릴 순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방송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연대란 단어가 나와요. 같이 손을 잡는다. 코로나 시대라서 진짜 손은 못 잡겠지만 이 랜선으로라도 목소리라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손을 잡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네. 어떠세요, 송 박사님? 아, 참 올해 힘든 시기를 다 지나가고 있는데 네. 저희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가 큰 상을 두 개나 받아서 참 감사한 한 해였는데 여기에는 청취자분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늘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청취자분들의 어떤 격려 메시지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실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사람이고 그럼요. 사랑의 손길인 것 같아서 오늘도 좀 따뜻하게 연대를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저희가 딴 해 같으면은 아유 다른 방송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는 연말에 꼭 올해의 뉴스 골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이 오늘이 연말이고 내일이 새해인데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뉴스도 좀 정리해보고 뭔가 좀 올해의 의미를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뉴스 브런치가 고른 올해의 뉴스 그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송 박사님께서 올해의 뉴스를 고르셨는데 어떤 뉴스를 고르셨는지요? 아, 사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올 한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크게 웃을 일도 없지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사실 크게 웃는 것도 죄송스러운 이런 나날인 것 같은데 올해가 마지막 날이니까 좀 즐거운 뉴스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올해 특히 영화나 공연계 같은 경우에 거의 네. 뭐 쇼트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술인들 너무 힘든 삶을 맞아요.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딱 떠오르는 게 방탄소년단 BTS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박사님이 골라주신 곡이죠? 라이브 고송 같은 경우에 BTS의 곡인데요. BTS가 올해 거의 뭐 올해는 방탄소년단의 해였다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이, 사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BTS가 월드 투어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기회로 만든 겁니다. 이걸 무산되니까 새 앨범 작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는데 이 영어곡 다이너마이트가 디스코풍인데 내 삶은 다이너마이트야 빛을 발해 이런 식의 노래로서 사람들에게 뭔가 흥과 어떤 의미를 준 이런 곡이었고, 지금 조금 나갔던 라이프 고스온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참 터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멈춰있지만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실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요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줬고 또 세계에도 위로를 줬다 이런 것이고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꽂은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한 수상 소감. 자막의 장벽을 거두면 세계인이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글로 된 어떤 한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거의 작품상 4개를 휩쓸었던 이런 픽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저는 참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쵸. 지상과 지하의 수직으로는 어떤 공간 구분이라는 게 사회 양극화의 어떤 어두운 측면을 얘기하는데,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를 주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게 테스 형. 나훈아 네. 가수의 테스형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사실 이 공연 자체도 너무나 좋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남진 오빠 팬이었습니다만 이 나훈아 공연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게 됐는데 위로를 준 것 같아요. 그 테스 형 노래를 들어보면 세상이 왜 이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그래 힘들지. 서로서로 힘들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토닥토닥 이런 것 같아서 많은 위로를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서로 들으시면서 한 말씀씩 듣고 나신 얘기를 해주셔야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골라주신 의미를. 이제 BTS의 UN 연설을 꼭 한 번쯤 네. 들어보시라고 동영상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첫 번째 연설에서는 예전 이제 Love Yourself라고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있고 최근의 연설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겪었던 고민 굉장히 힘들었던 걸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멤버들과 같이 음악을 만들면서 이것을 극복했던 과정을 굉장히 좀 담담하지만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도 아 맞다 전 세계적인 스타들도 우리도 모두 이 시대를 겪고 있는데 그럼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참 설명을 잘해줘서 제가 원래 BTS 팬이긴 하지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한 번씩 가족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생충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그 폭우가 내리는 장면에서 보면 그 가족들이 사는 집의 현실이 나오잖아요. 참 무거운 주제이고 우리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좀 떠오르고 있는 데 그런 문제를 또다시 떠오르게 하는 또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꼭 하나 낭독해 드리려고 적어온 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예. 간단해요. 외우기도 좋아요.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적으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런 마음의 위안과 휴식 뭐 이런 극복할 그렇죠. 수 있는 용기 이런 걸 주는 게 바로 문화고 노래고 예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국민들 모두 너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는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노래 한 곡 내가 뭘 노래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원하게 불러보시면 의외로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또 올해 뉴스를 뭘 고르셨을까? 올해 이 사람도 아닌 그런 동물이라고만 하기엔 의외의 스타 3인방으로 본 스타 3인방? 네, 스타 3인방으로 본 뉴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올해 국회에요. 네. 네 발을 가진 보좌관이 등장했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네, 상임위원장 회의 들어가서요. 정말 열심히 일은 하지만 막 졸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짠! 국회의원하고 같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조이. 예. 조이. 예. 우리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반려견 조이가 올해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장과 본회의장에 입성을 했죠. 예.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이란 것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건물을 만들거나 이런 곳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이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이미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또 여러 가지 성찰을 던지는 그렇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이를 봤는데 사실 조이가 피곤하면 피곤한 내색 다 해서 의원님이 가끔 휴가 겸해서 뭐 훈련소에 또 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동물보좌관 조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생각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최초의 동물보좌관 그러네요. 조이를 뽑았고요. 정말 특색 있어요. 자, 두 네. 번째 야, 10살입니다. 10살. 예, 소속사 사장님 이름 막 부릅니다.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아까 말하신 테스 형 노래도 잘하는 이 10살짜리 주인공 누굴까요? 누굴까요? 10살이나 됐어요? 키가 2m입니다. 키가 2m예요? 반말로 해야 돼요. 자이언트 펭귄. 펭수입니다. 펭수. 펭수. 예, 물론 이제 KBS에서 만든 캐릭터는 아니지만 모든 방송국을 누비면서 네. 방송계의 진정한 통합을 이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펭수가 사실 우리 사회에 겹겹이 쌓여있는 권위주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캐릭터죠. 10살인데요. 사장님한테 참치회 사달라고 막 얘기하고 PD님이 좀 무리한 요가하면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힘내라 힘내라고 하지만 펭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나나요? 그냥 사랑해요라고 해주세요. 역시. 솔직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꼰대라는 말을 쓰는데 꼰대 같은 어른들한테 할 말 다하지만 또 이렇게 집단 따돌림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펭수를 통해서 권위주의에 좀 지쳐있는 어른들까지 위로해주는 펭수가 올해 참 스타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스타네요. 네. 네. 자, 세 번째.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명한 만화가 이현세 화백이 만들었습니다. 이현세 화백? 네, 경찰청이나 네. 이런 데 가면 이 캐릭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 포도리. 그렇습니다. 포도리도 있지만 포순이. 네, 과거 포도리 포순이를 보면 포도리는 바지를 입고 있고요. 포순이는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순이는 속눈썹도 붙이고 있어요. 자, 근데 치마 입고 속눈썹 붙인 게 뭐가 나쁘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경찰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시민의 안전을 그렇죠.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보다는 여성 남성 자꾸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좀 이 역할에 충실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굳이 여성 경찰이 치마를 입는 그렇죠. 모습보다는 좀 평등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1년 만에 포순이가 바지를 입고 속눈썹은 떼고 이 가려졌던 귀를 싹 넘겨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 이 귀를 드러낸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지만 바지 입은 포순이를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지나쳤던 차별적인 요소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세 번째 주인공은 바지 입은 네. 포순이를 꼽았습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스타 3인방을 보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노력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중요한 주제를 뽑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안내견 조이를 생각하면 실각 그 안내견을 출입을 막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의식이 많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를 생각할 때 남의 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가족까지 합치면은 그 수가 많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대로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수어통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어통역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에서 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할 때 중요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왜 수어통역사가 없는가 외국을 보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에서도 청와대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영상 낼 때 수어통역사를 꼭 같이 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새해에는 수어통역을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올해 또 장애계에 하나의 뉴스가 있다면 발달장애를 가진 그 가족들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으면은 이제 가족이 창업을 해서 그 발달장애인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걸 하나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발달장애 부분은 들어갔지만은 사실 정신장애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정신장애들. 많은데 예. 정신장애에서도 이제 약한 정신장애가 있고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데 예. 사실 이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까 권위주의 얘기했잖아요. 펭수 얘기했는데 네. 꼰대 얘기하고 권위주의 얘기를 하는데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르죠. 스스로가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게 권위주의인데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원 제가 또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살짝 월급을 좀 올려가지고 1억 5천 넘게 네. 조용하게 올렸어요. 보도는 났더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다 힘들고 이런 판인데 본인들의 또 월급 오르는 거는 너무나 조용하게 합의가 잘 돼서 민생은 힘든데 국회가 스스로를 먼저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씁쓸하네요. 국회의원 예. 월급이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그 세비가 34개 우리 OECD 회원국 중에 네. 세 번째로 많아요. 2015년에요?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세 번째로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이 어떠냐 봤더니 예. 비교한 27개 국가 가운데 26위. 꼴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국회에서 맨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뭐 국회 개혁해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권위주의 좀 탈피하고 제대로 네. 보여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내년에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어쨌든 일을 그러면 받은 만큼 하시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아, 이거 청취자 여러분께 예. 저희가 사실 스타는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이 프로그램의 시사를 다루면서 진행자와 평론가가 다 여성이에요. 그러면 예. 남성들이 다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뭐 당연하다는데 자연스러워 이렇게 예, 생각하시죠. 예. 여성들이 세 명 다 여성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약간 놀래서 3초 정도 말을 안 하시다가 아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영역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좀 문호를 넓혔다라고 제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사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연말에 꼭 드리고 싶고 또 더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렇죠. 딱 한 가지를 더 드려보면요. 제가 아까 왜 포순이 얘기를 했냐면은 스튜어디스 관련한 방송을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스튜어디스들이 몸에 딱 붙는 치마 입고 높은 구두 신고 아름답게 화장하는 것만 너무 주목을 하지 비행기 사고가 만에 하나 일어났을 경우 이분들이 우리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다르게 관점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뉴스브런치에서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주제들이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른 뉴스도 있어요. 뉴스브런치에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그 올 한 해 정말 계속 논의가 됐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또 성범죄 양형 기준도 높이는 결과까지도 이끌어낸 N번방 사건 공론화 이것이 저희 뉴스브런치가 고른 올해의 뉴스인데 전평론가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 한마디씩 정리를 좀 해보죠. 예, N번방 사건 참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또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와 정말 시민들이 위대하다. 시민들이 많은 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좀 드러나기를 했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피해자를 타겟팅 골라서 피해자에게 성범죄 착취물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유포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일당이 검거가 됐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정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게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국회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다가 많은 시민들이 입법 청원 과정에도 참여하고 맞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서 된 것이고요. 네. 또 사회공무원이 왜 그 개인정보 유출해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네.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성범죄자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 특히 양형 기준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지난 9월 관련 처벌을 가정하는 내용의 또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여성 기자 두 명이 중심이 됐던 추적단 불꽃. 네, 진짜 그리고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예. 또 국민들이 계속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줬던 익명의 단체 리셋 등이 있고 또 여성들이 모여서 성범죄 피해자를 지지하고 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되고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이른바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방청연대도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세상에 많지만 또 그 이면에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참 많은 여성들의 연대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네. 정말 그 연대가 없었다면은 이런 일이 밝혀져서 이런 평가, 이런 어떤 양형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아직도 또 다른 조주빈이 있고 또 다른 성범죄자들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긴장의 끈을 풀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이번에 이 성과와 남은 과제를 좀 정리를 해보죠. 올해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도 컸고 또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은 또 이러다가 대중의 관심이 잦아들면 또 제2, 제3의 N번방이라든가 손종호의 다크웹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꾸준하고 세계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IT 인력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사건 보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N번방 사건이나 다크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성을 볼 때 인격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행동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인권
사람에 그렇죠. 대한 어떤 의식 예. 이런 부분의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 뭐 손종우나 또 조조빈이나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나는 N번방 만들어서 큰 수익을 올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악의 평범성 또 얘기를 하는데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화라든가 어떤 시스템도 참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바꿔나가야 되는 길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반인 여성이 불행하고 안전하지 못한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남성들에게도 좋은 세상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N번방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들만이 연대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남성이 다 같이 발맞춰서 위드 함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이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서 계속 나왔던 지적이 해외에 근거를 둔 사업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문제는 계속 그렇죠.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만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있고요. 저는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그냥 평범한 학생, 평범한 회사원들이 이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라든가 관련 광고를 만들 때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거나 방청련대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참 눈물 나는 사연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였는데 이번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내가 겪었던 일을 세상에 알리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또 인터뷰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지지를 해주고 이런 일이 좀 근절되도록 다 같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성인 포르노물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 대신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을 그 활용한 이런 아주 나쁜 불법적인 이런 촬영이나 이런 유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뭐 몇 백년 엄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로 인한 수익보다 처벌이 훨씬 강하다는 그렇죠. 걸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법원이 양형 기준도 이번에 바꿨고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인사를 많이 건네오셨어요. 지금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고 두 분에게도 특히 수고하셨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오셨습니다. 네, 3인조 정보 박사님들 5758번님 감사하다고 덕분에 행복했다고 목 건강하시라고 보내오셨고 지금 운전하다가 도착하셔서 또 지금 축하 말씀 저희 상 받은 거 축하한다는 얘기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남영만님께서는 여성에 대한 어떤 세상의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에 바꿔준 세 분께 감사드린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딴 것보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세상 왔으면 좋겠다는 조혜숙님 의견도 감사드리고요. 아, 정용시를 가지고 삼행시도 지어주셨네요. 정말로 용기 있는 실용적인 방송. 네, 한 해 동안 잘 들으셨다. 이렇게 재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이제 방송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내년에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항상 방송 또 들으시면서 활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분 오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좀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런치에서.